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요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자기소개 한번 할래? 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뭐 이름을 좀 얘기해봐. 백경택입니다, 백경택. 이 친구는 뭐 미래 스트리머? 스트리머를 꿈꾸는 이런 친구고요. 조립을 하나 하고 싶은데 본인이 좀 조립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립하는 거를 좀 봐주고, 제가 조립을 할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스스로 조립을 할 거고 저는 옆에서 이제 봐주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들만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은 부품들을 뭐 대략적으로 이 친구가 생각을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스스로 부품들부터 골라보도록 할게요. 골라봐. 예.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EXOC 화이트 2070, RTX 2070을 선택을 했고요. CPU 막 보지도 않고 그냥 선택을 하네. CPU는 2600이야? 2600X 아니고 2600이야? 아, 2600X. CPU는 여기 이쪽에 이제 다 써 있어. 이건 CPU는 2600X. 보드는 450M 박격포. 아, 메모리 16기가. 램 같은 경우는 삼성용 쓰는 게 네. 좋아. 8기가 짜리 2개. 16기가고. SSD는 뭘로? 마이크론 네. 500기가? 네. 500기가. 그리고 하드는 안 하고 파워. 파워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는 마이크로닉스 네. 700W 제품이거든? 네. 여기 밑에 있는 마이크로닉스 700W 그 다음에 쿨러. 쿨러는 어떤 거 할 거야? 이거 존스보? 쿨러는 존스보 201 스노우 화이트. 케이스는 여기 엘도라도 요거 네 이걸로 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직접 조립을 할 거고요.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할 거예요. 이리 오련, 부품을 가지고 와. 안돼. 오, 엄청 떨린다. 나도 영상 찍으면 떨려. 막 조립하는데 막 두 배씩 시간 걸리고 막 이렇게. 일단 조립을 해본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네. 여기 앉아서 해봐. 가장 먼저 조립을 하려면 뭘 먼저 조립을 해야 될까? 메인보드요. 메인보드? 네. 기본적으로 안 해. 아니, 컴퓨터 조립량도 엄청 많이 와가지고. 메인보드를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찍어줘. 오. 메인보드 빼면 백패널이랑 사타 케이블을 빼놓고. 이쪽에 방금 안에 들어있던 건 뭐예요? 매뉴얼. 아. 드라이버 CD 뭐 이런 것들인데 필요 없어. 네, 그렇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뜯어. 내려놓고 뜯어도 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뜯어도 되고. 아, 이제 CPU.
칼은 여기 있어? 예. 오케이. 오. 오. 아 근데 이건 지금 쿨러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그냥 넣어서 집에 갖고 가. 아 네. 일단 CPU를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된 건가? 됐다. 이게 지금 레버를 네. 밑으로 둔 상태에서는 네. 여기 지금 봐봐. 네. 위로 이렇게 레버를 올리면 네. 얘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지. 어,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네. CPU를 뜯어가지고 올리는 거야. 근데 이거를 뜯을 때 좀 조심해야 돼. 네, 라이젠인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AMD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네. 인텔은 이쪽에 네. 핀들이 이렇게 있어. 네. 인텔 보드들은. 네, AMD는 CPU에 이렇게 보면 핀이 이렇게 네. 있어. 그래서 이게 휘어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뜯어주면 돼. 네. 엄청 떨리거든요. 이렇게 들든지, 이렇게 들든지 해서 이 핀들이 휘면 안 돼요. 이 핀들이 휘면 안 되고 네. 이 핀이 하나라도 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장착을 할 거야. 장착을 한번 해봐. 장착할 때는 해설표 여기 네, 요 동그라미가 있지. 네. CPU에도 여기 보면 이 화살표 모양 있잖아. 네. 그 위치가 맞닿도록 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야. 살포시 올려놔봐. 살짝만 올려놓고 지금 이게 약간 안 맞아가지고 이래.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들어간 거지. 아, 네. 이 상태에서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손으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뭐 흔들어준다고 해야 될까? 네. 이렇게 눌러주면 돼. 그리고 아, 네. 레버 내려봐. 어, 이게 끝이야. CPU는 장착이 끝난 어, 거고. 네. 어, 완전 신나. 그 다음에 쿨러를 장착을 해야 돼. 네. 오, 간지. 어, 이거 뭐예요? 어, 얘는 이 쿨러를 결합을 하려면 네. 얘를 뭐 잡아주는 데가 없잖아. 네. 그래서 얘로 여기다 이제 결합을 해주는 그 가이드를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줘. 야, 이거 밑에다가 메인보드 밑에다가 뭐 이거 따서 돌려야 되잖아. 그걸 넣어야지. 그걸 하려면 네. 얘를 먼저 결합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아까 여기 매뉴얼이 있지. 네가 이 매뉴얼을 보고 네. 여기 지금 매뉴얼을 보면 네. 이쪽에는 AMD용 네. 이쪽에는 인텔용 아, 네. 이렇게 써있잖아. 네, 네. 지금 이거는 AMD지. 네. AMD면 돌려야죠. 이걸 보고서 네. 설치를 해야 돼. 설명서에 써져 있는 대로 네. 네가 한번 해봐.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아, 이걸 보고 이걸 아. 먼저 만들어야 돼. 아, 오. 어? 그건 써멀이고 네. 별로 좋지 않으니까 써멀은 곰 써멀을 줄게.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네. 여기 지금 AMD라고 써 있잖아. 네. 얘도 지금 여기 AMD 써 있지. 네. 반대로 이렇게 해서 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야. 여기 어. 지금 인텔이라고 써 있잖아. 아. AMD라고 써 있고 여기 설명서대로 AMD에 요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밑에서 이렇게 긴 걸 넣어가지고 위에서 체결을 해주는 거야. 와. 이걸 넣을 때도 위치를 네가 잘 봐야 돼. 여기 봐봐. 뭐가 지금 다를까? 네가 지금 넣은 거랑. 봐봐, 지금 네가 넣은 구멍을 봐봐. 아. 봐봐, 너는 지금 이쪽에다가 넣었잖아. 네.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지. 아. 여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이쪽에 보면 네. 어디에 넣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네. 여기가 아니야. 아, 네. 이거를 아, 여기는 인텔용이죠. 어.
여기에 넣어야 돼. 여기에. 아, 네. 여기도 지금 일로도 들어가고 일로도 들어가잖아. 네. 여기가 아니라 지금 요 PC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넣어줘야 돼. 아. 이쪽에다 넣을 때도 이 뒤에 보면 요 홈이 있어. 네. 봐봐, 이렇게 넣으면 얘가 뜨지? 네.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완전히 밀착이 돼야 돼, 얘랑. 네. 그리고 얘가 지금 가만히 두면 이렇게 떨어지잖아. 네. 이거를 안 떨어지도록 하려고 네. 얘를 쓰는 거야. 얘를 위해서 껴봐. 이렇게 껴주고. 네. 그럼 얘가 안 떨어지잖아. 어, 네. 요렇게 똑같이 이것들을 아. 이 네 군데를 다 만들어 줘야 돼, 니가. 아.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만들었잖아. 네. 그럼 얘를 메인보드에다 껴야 돼. 네. 근데 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구멍이 없지. 네. 그럼 이 구멍을 만들어 줘야 얘를 뒤에서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네. 구멍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잖아. 네. 이거 다 풀어줘야 돼. 이걸 풀어줘야 돼. 뭘로 풀어야 돼?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푸는 거고. 아, 그래. 아,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돌리면 힘들잖아. 네. 여기를 그냥 손을 이렇게 대. 어, 어. 봐 봐. 네. 손을 네. 여기다가 네. 지금 나사를 푼 상태야. 네. 이렇게 손바닥을 대. 아. 그리고 얘는 가운데가 지금 돌아가잖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돼. 아. 그럼 이렇게 잡 이렇게 돌리기가 힘드니까 네. 이 드라이버만 그런 거야. 딴 드라이버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아,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먼저 껴주고, 여기다가. 이게 네가 지금 이 아저씨처럼 카메라 울렁증이면. 네. 이런 식으로, 왼손은 놀지 마. 항상 여기를 잡아줘. 아, 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껴줘. 오른쪽으로 돌리면 돼. 이거를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더 쉽잖아, 장착을 하기가. 네네네.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해주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 내가 한 번씩만 더 잠가 볼게. 아, 다 안 됐구나. 아니, 잘 했는데 네. 혹시 모르니까 이게 빠지면 네. 쿨링이 좀 덜 되거나 이럴 수 있어서 지금 이 상태가 어디야? 이 중에 이 상태요? 응. 5번까지 끝난 상태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떻게 할까? 어, 이거를 다시 붙여. 여기다 다시 붙여. 아니? 아! 먼저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멍에 맞춰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겠지? 네. 잠깐.
잠깐만.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네. 네가 중간에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어. 뭐가 빠져 있을까? 이 아니? 써먹을 거 있으란 말이야. 아니? 3번에 보면 네. 여기 지금 보면 네. 요 요것들 있지. 아. 요것들을 네가 체결 안 했잖아. 이 이거요. 응. 걔네들을 먼저 체결을 해줘야지. 아니 걔가 아니야. 얘예요? 응.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응. 오케이. 오케이. 이게 지금 체결이 됐어. 네. 그러면 얘를 지금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나사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결합을 시켜줄 거 아니야? 네. 근데 지금 밑에 보면, 봐봐. 네. 얘네들은 이 나사, 이 아래에 결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 약간씩 안 맞지, 얘네들이. 네. 이 안 맞는 이유가 뭘까? 뒤쪽을 한번 봐볼게. 얘네들이 지금 빠져있는 거야, 이렇게. 아. 이게 빠져있으니까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넣어줘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줘야 된단 아, 말이야. 네네. 넣어주고 다시 얘네들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다시 얘네들이 많이 튀어나오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려보겠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어. 그냥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구멍을 맞춰서 놔야 되는 거야. 네. 지금 왜 얘네들이 자꾸 밀리냐면 네. 네가 이걸 놓을 때 네. 구멍을 안 맞추고 그냥 이제 놓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얘네들 당연히 밑으로 박힐 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놓을 때 항상 잘 보고 놔야 돼. 그리고 뒤에 또 얘는 지금 스펀지가 지금 이 대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누르면 이 안에 공간으로 얘가 메꿔진단 말이야. 그래서 네. 얘네들을 이렇게 껴주고 네. 껴준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고 네. 스펀지가 없는 바닥에다 놔. 없는 바닥에 놓고 네. 얘를 이렇게 올려줘. 그럼 밑에서 봐봐. 다 얘네들이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오지? 네. 균등하게. 네. 그럼 여기를 메꿔줘야 되는데 네. 이제 이 나사로 압력을 줘서 얘네들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이 사이를. 네. 이 사이를 붙여줄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뭘 발라야 되지? 써멀그리스요. 써멀그리스를 발라야 돼. 써멀그리스는 왜 발라야 될까? 이 CPU랑 이거랑 맞닿으면서 그 열을 엿다가 보내가지고 여기서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럼 그냥 붙여도 되잖아. CPU 위에다 그냥 놔도 되는데 어차피 얘랑 얘랑 그렇게 되면 열 전도가 안 돼요. 그래. 똑똑해. 진짜 똑똑하다. 이 곰서머를 네. 널 위해 준비했어. 아. 곰서머를 바를 건데 서머를 바르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그냥 찍 싸는 것도 있고 가운데에다가 찍는 것도 있잖아요. 가운데에다가 네. 동그랗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콩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짜는 방법이 있고 네. 뭐 X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렇게 바른 다음에 카드로 긁어내는 방법이 있어. 아, 저 얇게 바르는데요. 카드로 긁어볼래? 아, 네. 우리 그 카드 어디 있지? 많이 바르면 안 돼. 너무 아, 네. 많이 발라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발라도 안 돼. 일단은 발라봐. 이쪽에서 한번 뿌려봐, 서머를. 오. 그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굳은 거 아닌가요? 아니 뚜껑을 안 열었잖아. 아. 안 열었잖아. 아. 네가 카드로 얇게 펴바르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써머를 이렇게 좀 뿌려볼게. 아 네. 뿌려보고 오. 그다음에
한번 펴발라볼까? 이렇게 펴발라야 돼.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네. 이 바깥으로 서멀 컴파운드, 이 서멀 그리스가 네. 바깥으로 새나가면 안 돼. 아, 네. 발라봐. 근데 만약에 새나가면 어떻게 돼? 새나가면 안 돼.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큰일 나. 아. 큰일 날 수 있어. 아.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그냥 한번 발라볼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라주는 거야. 네. 얘네들을. 네.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발라줘야 돼. 아. 얘는 다른 그 서멀 컴파운드보다 네. 좀 점성이 더 있다고 해야 될까? 아 이거 뭐지? 서멀 중에 제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 점성이 많아.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물 같은 서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하면 끝나. 네.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줘야 돼. 아, 저 나중에 뭔가 좀 컴퓨터에 대해서 좀 바삭하게 알면은 오버클럭 같은 거 해도 돼요? 오버클럭이야 너의 자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서멀을 바르는데 네. 너무 과하게 많이 바르거나 네. 너무 조금 바르거나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거 바를 때 포인트를 하나 알려줄게. 아, 네. 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바르면 안 돼. 아, 그럼 긁어 약간 눕혀가지고 이렇게 발라줘야 돼. 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 테두리까지 다 바르려고 하지 마, 절대로. 아, 네네. 이 테두리까지 다 바르면 쿨러가 이렇게 들어가서 밀착이 됐을 때 이 바깥으로 다 밀려나와버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이 묻어있는 애들 아깝다고 뭐 여기다가 뭐 틈에다 발라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케이블들을 먼저 파워가 지금 이쪽에 들어가야 되잖아. 네네. 케이블들을 먼저 이쪽으로 빼놔야지 파워를 넣기가 쉽겠지. 아, 네. 케이블들을 빼두고 여기에 파워를 한번 넣어봐. 파워는 내가 개봉을 해줄게. 마이크로닉스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유명하지. 뭐 제일 판매도 제일 많이 되고 뭐 다 나아가면은 들어가 봤어? 네, 당연하죠. 다나와 들어가면은 판매되는 파워 중에 뭐 인기순위 제일 네, 상위권에 항상 위치 있는 회사지. 요 파워를 한번 장착을 해봐.
파워를 어디로 넣어야 될까? 여기 여기 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이쪽으로. 그쪽으로 뭐가 와야 되지? 이그 뭐지? 이거 전원 그 어. 전원 포트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네. 파워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파워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 타공 처리가 되어 있고 이제 프로펠러 같은 이 선풍기 날개 같은 게 있잖아. 네. 어, 파워는 이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아. 안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파워에서 계속 얘가 열을 받을 거 아니야. 네. 컴퓨터 켜져 있으면. 그럼 일로 빨아들여 가지고 안에 있는 열기를 식혀줘야 되잖아. 네. 이렇게 빨아들여서 여기가 배출구야. 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네가 이렇게 되면 케이스를 이쪽에서 한번 볼래? 내부를 보면 네. 여기는 지금 철판으로 막혀 있잖아. 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철판으로 막혀 있는 데가 위에 이렇게 막고 있어. 그러면 공기가 안 들어가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아. 왜냐면 여기 바닥면을 보면 이 벌집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타공 처리가 되어 있잖아.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지. 아, 네. 이 지금 바닥에 네. 이 발판이 있잖아 케이스에 네네. 이 발판이 이만큼 떠져 있기 때문에 이 네. 사이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흡입이 되는 거야. 아. 얘를 바닥으로 놔야 아. 그래 얘가 돌아갈 때 바닥에서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뒤쪽으로 많이 배출을 해주겠지. 아. 그러면 파워가 훨씬 더 낮은 온도로 동작을 하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아. 파워를 장착할 때는 그리고 이 파워를 조여야 돼요. 고정 결합을 해야 되는데 파워 나사가 어디 있을까? 케이스 안에 있잖아. 케이스 안에가 아니라 내가 꺼냈는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아 얘는 지금 네. 색깔이 은색이잖아. 네. 여기 검은색인데 은색 들어가면 약간 좀 네. 밸런스가 안 맞겠지? 네. 널 위해 준비했어. 아하. 이렇게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네. 장착을 한번 해봐. 어? 이거는 이거 안 맞는데요? 여기가 맞잖아. 아. 얘는 지금 이 구멍은 네. 어떤 구멍이냐면 얘네들은 지금 안 맞잖아. 네. 왜 안 맞을까? 아, 다, 더 큰 파워를 위해서? 아니 이거를 네. 이렇게 장착을 안 하고 요렇게 장착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럼 홀의 위치가 달라지겠지. 그때 얘네들로 이제 장착을 아. 해주는 거야 이 구멍으로. 아.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장착을 해도 되고 네.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어 내가 여러 번 조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내 경험상으로 느낀 건 이게 흡입량이 많아. 아. 그러니까 케이스 구조 자체도 이렇게 빨아들여서 뒤쪽으로 배출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준다. 네. 자. 아 여기다 공중. 응. 항상 얘도 다 조이지 말고 아. 약간은 풀어줘. 지금보다 약간은 풀어주고 풀어줘야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아, 네. 움직이게 해서 다른 데도 이제 맞춰주고 이 홀들이 다 맞아야 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냥 조이기만 하면 되는데 네. 많이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도 다 조이지 말고 밑에 쪽 다 체결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쪽에서 잡아줬잖아 파워를. 네. 항상 네 왼손은 이 파워를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 아, 아 네. 왜냐면 여기는 네. 이렇게 그냥 U자 형태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네. 얘는 바깥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야 항상. 아.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 아. 그래서 일로 최대한 밀어주고 여기 먼저 조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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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주고. 아 이제 다 조여주면 되죠. 응. 끝까지 조여주면 돼. 됐어.
패스. 오케이.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 이, 이 나사 그 십자 이 나사 있는 쪽이 네. 마모가 돼버리면 나중에 풀 때 못 풀어. 그러니까 아하. 너무 세게 조여가지고 얘를 손상을 시키면 안 돼. 적당한 힘으로 조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까? 메인보드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메인보드를 넣기 전에 해야 될 거. 선을 일로 해주면. 아니지. 아까 메인보드를 네. 뺄 때 뭘 뺐지? 메인보드 뺄 때 같이 뺐었던 부속품들. 메인보드를 뺄 때요? 아까 메인보드 박스에서 꺼낼 때 네. 다른 부속품들을 꺼냈잖아. 아 네. 이거 빼야 돼요. 아니 이거 말고. 아 커넥터. 이 백 패널. 아 백 패널. 이 백 패널을 여기다 해야 돼요. 얘를 여기다 장착을 해주는 거야. 되게 날카롭다 하는데요? 요거는 요런데 이제 빌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이건 내가 해줄 건데 네. 얘를 왜 장착을 하냐. 메인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이걸 갖고 와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했어. 네. 그럼 이쪽에서 한번 봐봐. 이렇게 장착이 돼. 그럼 여기 공간들이 다 남지. 네. 그럼 일로 먼지도 들어갈 거고 네. 안 좋잖아. 네.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장착을 먼저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주는데 이걸 장착을 할 때 손이 많이 다쳐 사람들이. 아, 네. 그래서 장갑 끼고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를 밑에 쪽을 먼저 이렇게 결합을 해줘. 이렇게 네. 결합을 해주고 이 밑에를 손으로 잡아. 아, 네. 잡고 윗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결합을 해줘. 아. 끝. 그럼 양쪽 옆에 요 사이드 부분 있지? 네. 이 부분들만 이렇게 체결을 해주면 돼, 내려가면서. 근데 네. 이거를 잘못하다가 이거 넣다가 이쪽은 막 손가락 끼고 막 해가지고 다 찢어지고 피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항상 이걸 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하던지 장갑 같은 걸 끼고 하는 게 좋아. 아, 네. 그리고 네가 선 정리를 네.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나는 이제 새벽에 집에 가야 돼. 아, 네. 깔끔하게 해볼까, 우리? 아, 네. 깔끔하게 해보자. 네.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이 선들을 여기로 앞으로 해요. 이 선들을 다 이쪽 앞으로 넣어? 아, 필요한 것들만요.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네.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아, 네. 메인보드 보조 전원이야. 네.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꽂혀야 되는 거야. 필수야. 네. 이건 안 꽂으면 안 돼. 네. 근데 얘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꽂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꽂으면 안에서 이 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저분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일로 넣을 거야 얘를. 이 구멍으로. 와. 이 구멍으로 넣어서 사실 일로 넣어도 돼. 이쪽 홀로 넣어도 우와. 되는데 여기도 지금 구멍이 있어. 이쪽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 네. 근데 네가 이거를 하기에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어. 아, 네. 그래도 한번 해볼까? 아, 네네. 보자. 일로 넣고 네. 메인보드를 체결을 하기 전에 그냥 메인보드 갖다 여기다 박아가지고 그냥 끼는 게 아니야. 네. 여기 보면 요 육각 요 지지대들이 있지. 네. 이 지지대들의 위치가 메인보드가 지금 네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근데 위에 보면 나는 여기 구멍이 하나, 둘, 네. 여기 세 개. 네. 구멍이 총 세 개지. 하나, 둘, 셋. 네. 근데 여기 육각 나사가 하나, 둘, 여기 없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채워줘야 되잖아. 여기 필요 없는 것들 이거 빼가지고 여기다 쪼여요. 필요 없는 것들을 빼서 해도 되고. 네. 안에 더 들어있죠? 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있어. 아. 이거는 케이스를 사면 이런 나사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얘로 결합을 하는 건데 요거를 여기서 육각 나사를 찾아. 이거 다 부어도 돼요? 부어도 돼. 다 부어도 있다. 되는데 육각 나사를 일단 먼저 찾고 붙자. 찾았어요. 두 개만 필요하니까. 아니지.
두 개 정도만 필요할 것 지금 같아. 지금 봐봐. 응. 윗줄 하나, 둘, 셋. 아, 여기 개죠? 중간에 하나, 둘, 셋. 응. 하나, 둘. 아. 그럼 총 여덟 개가 지금 이게 체결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여기 하나 없지? 응. 하나, 둘, 여기 하나 없지. 응. 두 개를 껴주고 응. 얘네들을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나사를 추가적으로 이쪽에 달아줘야지. 아,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개수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응.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이거 아. 포함해서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얘를 지금 응. 육각이니까 이거 도라이버로 백날 돌린다고 얘가 안 돌아가잖아. 네. 이걸 쓰는 거야. 아, 되게 많이 왔어요. 얘를 쓰고 얘를 일단 밑에 있는 애들 어차피 모자라니까 네. 밑에 있는 애들을 이쪽에다 두 개를 껴줄 거야. 네. 이렇게 껴주고 이쪽에 있는 애도 풀러서 풀러서 이쪽 구멍에다 껴주고 그러면 윗줄 세 개, 세 개는 다 됐잖아. 세 개, 세 개. 네. 그럼 여기 요 두 개 지금 얘랑 얘랑 두 개만 남았잖아. 네. 이 두 개가 보면 딴 애들은 다 이렇게 수평을 이뤄 네. 평행을 이루잖아 이렇게 네. 여기도 구멍이 다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잖아 네. 근데 얘는 같은 위치에 없네 구멍이 아 여기랑 여기요 어,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다 껴야 돼 아 네 어. 거기만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껴야 되니까 네. 여기 하나 네 여기 하나 네 여덟 개가 다 체결이 된 거야. 네. 그럼 이제 메인보드를 올리면 돼. 네. 메인보드를 한번 올려볼까? 요렇게. 오. 그러면 이 지금 육각 나사들이 네. 이 위치에 딱 맞지, 이렇게. 네. 다 맞잖아.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끼고 나서 얘를 끼려고 그러면 약간의 난이도가 필요해. 손이 여기 뭐 손 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 네. 그래서 이거를 일로 빼고 네. 요 케이블을 장착을 할 때 이런 작업을 해줄 거야.